무서운 얘기는 약간 내가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제막 귀신 이야기 뭐 유령 제가 직접 겪었던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그 전집에 있을 때에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 전에 있던 집이 완전히 좀 이상한 집이었거든? 되게 이상한 집이었어. 그래서 그 썰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왜 내가 유형의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 작년에 5월 달에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썰을 풀면서 6월 달, 7월 달, 6월 달쯤부터 이막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집에 있던 걸막 까면서 막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막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고 무서운 일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고 막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고. 몸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고 갑자기 이유 없이 복부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서 막 검사해보고 막 이러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수행 맞고 막 계속 이러다가 동네에 있는 분 중에 조금 유명한 이 안에 장기 내장 쪽 이쪽으로 좀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로컬에다 차린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바로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 개실염이다. 난 처음 들었어. 개실염이 뭔지. 난 처음에 맹장인 줄 알았어. 맹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그만큼 개 아팠거든. 테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버티고 참았어요. 막 식은 땀 흘리면서 으으으 이러면서 막 배잡고 있잖아. 내가 딱 고꾸라지였거든. 우리 와이프는 어쩔 줄 몰라서 막 이러고 병원 가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막나막 얼음 달라고 해서 막 얼음으로 막 머리 쿨링하고 막 이러다가 응급실 가고 막 이랬는데 개실염이라고 그 여기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대장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던지 아니면은 변비나 이런 것 때문에 대장에 압력이 가해져서 대장이 형체가 변한 거야. 대장이 원래 볼록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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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겨서 약간 자바라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무슨 작용이라 그래 그 하여튼 대장 이렇게 뭐 연동작용이 뭐냐 이렇게 푸축푸축푸축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야. 똥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장 모양이 한쪽이 좀 이상하게 된 거야. 플라스틱을 약간 열을 가한 상태에서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듯이 쏙 들어가게 만들듯이 그렇게 쏙 들어간 거야. 대장이 안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으로 쏙 들어가 보이고 대장 밖에서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봤을 때는 그 대장 끝에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지. 맹장처럼 이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면 대장 전체가 나중에는 괴사하거나 아니면 천공이 일어나서 글로 이물질이 새기 시작하면 복막염 걸려서 죽어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34살 때 원래 생을 마감하는데 뭐 아니 과학기술력이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고 조선시대나 그런 때 살았으면 34살 때 죽었어요. 근데 지금 과학기술력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막 항생제 맞고 막뭐막 이런 거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죽었어. 복막염 그장 터져서. 여튼 그런 일이 있고 막 좋은 일들이 갑자기 막 겹쳐져서 막 일어나는 거야. 막뭐 EA에서 막 캡틴으로 만들어줘가지고 피파 계속 홍보하러 다니고 그리고 막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인플루언서로 자격으로 미국 가서 또막 영상도 찍어오고 피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한글화 해달라고 어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내 몸에 신체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막뭐 갑자기 아파서 아예 방송을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완전 난조가 된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는데 되게 웃긴 거는 금전에 도움이 되는 막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산을 불리고 막 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막 좋아. 근데 내 신체가 막 그래서 이게 약간 등가 교환하는 느낌이었어. 아프다가 좋은 일이 생긴다. 아프다가 좋은 일이 생긴다. 아프다 좋은 일. 계속 그런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때에도 계속 공포썰을 깠어요.
유튜브가 봐서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공포설을 까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막 라디오 갑자기 막 켜지고 막 난리가 막 나. 그러다가 작년에 10월인가에 한번 다시 계실염이 터져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음 봤던 의사 선생님은 자르자 그랬어. 수술하자. 지금 바로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대장이 터질 수도 있다. 두 번째기 때문에 조직이 그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라 찢어지면 그냥 가는 거다 이거. 절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니까 바로 개복해서 절제를 하자. 다른 데 또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다른 데 병원에서는 이제 뭐 절제하는 게 맞다. 근데 너가 이게 보통 5, 60대에 온대. 너가 너 지금 너무 어려.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자르자. 한 번 더 이러거나 그래서 너가 정말 평상시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 자르자. 지금 1년에 두 번 연속으로 와서 너가 좀 경각심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왕왕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왕왕 있고 보통 두 번째면은 자르긴 한다. 근데 절제하는 양이 무슨 맹장 자르듯이 막 요만큼 이렇게 그냥 거기 나 튀어나온 것만 똑 자르고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대장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잘라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 이만큼씩 잘라야 된대. 그 부위 전체 앞뒤로 해서 이렇게 다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몸 컨디션이 완전 떨어지고 젊은데 그 완전 몸을 베릴 수가 있으니까 참자. 이번에 좀 불편하더라도 항생제 맞으면서 염증기만 가라앉히고 붓기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 완치되면 나가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약간 그런 썰들을 안 까기 시작했는데 깔려고 최근에도 뭐 여러가지 있어요. 막 까고 싶어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썰을 까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기가 생겼잖아요. 이프님이 지금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아주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냥 미신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느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자라고 그럴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런 미스테리한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썰을 풀겠지만 완전히 그 제3의 그런 거에 대해서 모아놨다 한 번에 썰을 풀어서 아예 유튜브를 그냥 그런 공포 유튜브로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썰을 풀어드릴게요. 임종 전에 싹 다 말하고 죽어? 카메라 녹화 돌려라. 그때 못 풀었던 썰을 지금 풀겠습니다. 내 나이 34 몸이 너무 아파서 됐거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조금 하는 기분 좋아요.